10월 8일 금요일 시카고 위인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없는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 제35대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카고 한인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선거 공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서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차 선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타 언론 방송사들을 배제한 채 10월 7일과 8일에 두 곳의 일간지에만 선거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시카고 한인회에 대한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알 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보입니다. 회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노심초사하는 선관위라면 언론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선거 공고를 해야 하는 판인데 참으로 이해 못할 상황입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이번 4차 선거 공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차 공고 때 500달러를 공탁하고 등록 서류를 받아갔다가 등록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최은주 씨가 4차 선거 공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한인 회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마치 회장으로 이미 당선된 듯이 출범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선거 공고도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상식에 벗어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한인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출마를 발표하는 게 앞당겨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직 한인 회장들하고 무슨 교감이 있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3명의 부회장들까지도 인터뷰에 동참했습니다. 부회장에 내정된 사람은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 본인이 며칠 전 15년 만에 한인회관에 들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15년 동안 한인회관에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한인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아하고 등록 서류 교부가 10월 14일로 정해져서 현재 등록 서류도 안 받아간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까지 세워져 있다고 발표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을 깨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한인회를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는 사람이 한인회관은 내겠어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는지 지켜봐야죠. 선거 공고가 안 됐다고 해서 내 선거 한인회장 출마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인터뷰 내용 중에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은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타인으로 하여금 아예 등록을 꿈도 꾸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번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일어나고 있는 원칙과 상식 없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한인회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회장직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이때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사람들이 어쩌면 박수를 받을 일인데 서둘러 상식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깨워버리는 순간 이렇게 근본적인 저해를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회가 한인 사회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한인회를 사랑하고 한인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인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긴급 상황이니까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네요. 윈TV에서는 앞으로의 한인회장 선거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쿠네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포함해 통과시킨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 패키지에 차량 마일리지 세금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마일리지 세금이란 운전한 마일에 따라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년 단위로 측정하게 되며 여기에서 얻는 세수로 교통 및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일리지 세금 계획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실제 도입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차량 마일리지 세금이 휘발유세를 대신하거나 휘발유세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운전장소와 시간을 포함 시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 추적을 위해서는 차량에 정부 공인 측정 도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주행량이 적은 시내 거주자들보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많은 교외 거주자들의 불평등한 세금 적용이 가능하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고배기량, 고중량 차량의 소유자들의 휘발유세가 마일리지 세금으로 바뀌면 소형차들의 소유주들에 비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최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에 의하면 올 12월 연말 여행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트워크 담당 부사장은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 연말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보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12월에 매일 3,500편의 국내선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는 팬데믹 시작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4월에는 649편만 운행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특히 날씨가 좋은 플로리다도 항공편을 확장할 계획이며 12개의 목적지에 매일 195편의 항공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역사상 가장 많은 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여행을 계획하고 아직 예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최대 40%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연방 판사가 6일 판결에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중단시킨 뒤 텍사스 주 내에서의 낙태 피소 가능성에도 낙태 시술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신속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버트 피트만 미국 지방판사는 9월 1일부터 시행된 Heartbeat Act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Heartbeat Act는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대략 6주 이후부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낙태 불법 기간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판사의 Heartbeat Act 금지 판결은 현재 낙태 시술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만약 주정부 항소 이후 제5회 순회 항소 법원이 다시 피트만 판사의 금지 판결을 보류시킬 경우 낙태 시술자들은 다시 피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낙태 시술 클리닉들은 이전의 한도인 18주까지의 낙태 치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이후 인접한 오클라호마주의 낙태 클리닉들이 텍사스 환자의 급증을 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트러스트 위민 낙태 클리닉은 일반적으로 텍사스주로부터 하루 3통에서 5통의 전화를 받지만 9월 초에는 이틀 동안 50에서 55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는 어미 회색곰에게 다가간 일리노이 여성에게 판사가 재판에서 4일간의 징역형과 $1,000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공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캐롤스트림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은 6일 재판에서 야생동물에게 고의적으로 100야드 이내로 접근해 사진을 찍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특히 늑대와 곰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어미곰이 새끼곰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자신 혼자 남아 더 다가가며 사진을 찍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어미곰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고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새끼와 함께 있는 곰에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며 피고 여성이 병원이 아니라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운이 좋아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곰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먹을 것을 주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고 경적을 울려 쫓아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취소되었던 시카고 마라톤이 오는 10일 일요일 개최됩니다.
하지만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마라톤을 위해 일부 도로가 폐쇄됐으며 또한 마라톤 경로를 따라 영향을 받는 거리에 주차한 사람들과 지역 거리에 주차한 거주자들도 토요일까지는 차를 옮겨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요일 새벽 1시부터 견인이 시작됩니다. 시카고 마라톤은 오전 7시 30분 다운타운 그랜파크를 출발합니다. 참가자들은 오전 5시 30분까지 출발 대기 장소로 모일 것을 권했습니다. 시카고마라톤.com을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2,090명, 신규 사망 1,70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744명, 신규 사망자 수는 3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